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3대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협회장으로 출마한 기호 3번 김종민입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 올리자면 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였고 한양대학교 체육대학을 입학하였고 84년도에 졸업하면서 ROTC로 임관하여 33년 동안 군 생활을 하다가 2016년도에 대령으로 전역하였습니다. 고향인 제주도에 와서 서귀포 태권도 협회장을 한 지 한 3년이 됐습니다. 협회장을 하면서 국가대표가 포함된 전국실험연맹대회를 5년간 개최하는 것을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1회 대회를 2018년도에 성공적으로 치러왔고 태권도 전용 훈련장을 공점포 전지훈련센터에 마련하여 선수들이 마음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단자 또한 유급자들이 기량을 뽐낼 수 있는 품새대회를 포함한 전조대회를 매년 실시하였고 대만, 라오스 등 해외 교류전을 실시하여 제주도 태권도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연말에 태권도의 밤 행사를 하면서 우수 선수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우수 도장과 지도자에게도 포상금을 매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전 도장에 대해서 지원금도 지원하였습니다. 이제 제주도 태권도 협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관심있게 현재의 제주도 태권도의 현실을 확인하면서 한없이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평소에 태권도를 육성하고 계시는 학교장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그분들의 노력과 관심을 얼마나 제가 교감했는지 또한 태권도를 하는 선수들의 장래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또 무엇을 도와줬는지 한 200만원 정도 남짓한 월급으로 한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고충은 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한 수련생이 한 25명 정도밖에 안 되는 열악한 도장에 대해서 마냥 태권도 정신으로만 요구하고 있는지 또한 그들의 모든 관장님들의 어떤 현재의 어떤 처지에 있고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 또한 현재 흐트러져 있는 제주도 태권도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지 저 또한 제주도 태권도의 위상을 갖추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세와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한없이 되새기며 저의 마음과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아 봅니다. 이제 그 생각과 저 자신의 약속을 공약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약은 크게 첫 번째로 태권도장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도장운영위원회의 위상을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관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품새, 겨루기, 경기추심, 또한 인성교육, 줄넘기, 유아체조 등 도장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강습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도장 운영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장 경진대, 태권 박람회, 국경 고단자 심사 등에 전국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 시에 참가할 때는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승품단 심사할 때는 태권도장으로부터 모범 수련생들을 추천받아가지고 시상하며 또한 심사 전에 예비 심사대를 권역보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를 신설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대회로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줄넘기, 태권체조, 시범 등 다양한 경연대회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등 국가재난시에 선제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수련생의 감소에 따른 지원 방법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람 창단을 해가지고 태권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신학기에는 관원들을 모집하는 홍보물을 신문 또한 현수막들을 설치하여 관원 모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선수를 육성하고 그를 지도하는 지도자에 대한 지원 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에 전담 지도대를 배치하여 합동훈련을 함으로써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고 또 기량을 향상시키도록 하며 상시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전용 훈련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육성을 하고 있는 관장님들에게는 획기적인 포상으로 그 노력에 부응하고 선발된 선수가 전국대회에 참가 시에는 그 지도자가 참가할 때는 여비 등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 태권도 선수가 되면은 대학을 진학할 때 또한 본인 희망에 따라가지고 장래 직업을 선택할 때 협회에서 같이 고민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권도부를 운영하고 계시는 학교 대표님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고언을 드리면서 교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 선수 또한 지도자가 국제대회를 참가하고 지도자들의 처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과학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입니다. 저희도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원로 고문 자문 지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30년 이상 태권도에 종사한 분들에게 그에 걸맞는 예우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그 노고의 위안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들은 경력에 맞는 심판비를 지급함으로써 위상을 제고도록 하고 우수한 심판하기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회관의 건립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전 기금을 증대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상조 규정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협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매년 일정 금액의 출연금을 출연하며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시 및 서귀포협회는 재정적으로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도장 등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대한태권도협회와 협회에서 성품담 심사비에 편성하여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 제기가 있을 때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통과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홈페이지에 회원 경조사와 품새, 각종 교육 동영상을 적시적으로 탑재하는 등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회원들 간의 소통의 창구의 역할이 되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회 임원을 구성할 때 또한 정기적인 회의인 이사회, 총회 등을 개최하기 전에 그 의제를 시협회, 학회, 유단자회 등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행사인 태권도의 날, 창립기념일 등에 대한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축구 등 회원 간의 화합을 위한 동호인 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다양한 국제 교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 홍보 활동과 국가 간에 실시하는 교류전을 기획하여 국제적인 교류 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약은 약속이며 신뢰라고 봅니다. 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화이팅합시다. 감사합니다.